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푸틴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이렇게 1년 이상 전쟁을 끌더라도 국제사회 그걸 중지를 못 시키는 상황인 거죠. 이게 남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그런 충분한 명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명분이란 것은 전쟁 명분이란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침략당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내에도 꽤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고 저런 문제를 갖고 있고 우리한테 침략하는 그런 외부의 적들이 침략의 명분을 만드는 것은 100개 1000개라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것은 용인이 안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미국의 소리를 들어가 보니까 푸틴은 이 다 거짓말인 거죠. 러시아 국가 존재가 걸린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푸틴이라는 사람이 어떤지를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언어 쓰는 걸 보게 되면은 그게 거짓말을 한다는 걸 생각이 드는 거죠. 거짓말을.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거니까. 전쟁이 참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네요. 클레므린 궁은 우크라이나에서 목표 달성은 군사력 문화 가능하다. 끝까지 하겠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신나치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이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나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명분을 만든 겁니다. 침략을 하니까.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대변인의 이야기고 대변인 이야기란 것은 뭐 푸틴의 이야기인 거죠. 푸틴 이야기는 국가 존재가 걸려있는 전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니까 예. 이 보니까 여러분들 이걸 안 올렸네. 예. 그냥 존재를 건 싸움이다. 그것도 다 만든 명분이죠. 서방이 어떻게 여러분들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런데 그 서방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겁니다. 그건 뭐 어떻게 설득해 볼 도리가 없으니까. 예. 어쨌든 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외국의 강대국이 주변 국가를 침략하더라도 그거를 멈출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없는 겁니다. 중국이 이런 대만을 침략하더라도 그 다음 우리가 될 줄 누가 압니까? 예. 그러면 명분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명분이야 뭐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세계전쟁을 그렇게 봐서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침략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전입니까? 독립국가인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